진영동 진영동 안녕하세요. 같이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이거 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말라고? 현준이 노래할 때 항상 현준이가 혀 짧은 소리가 좀 나갔고 오늘 그걸 고쳐주러 왔어요. 너의 모든 걸 내려놓고 형한테 배울 자신 있니? 솔직히 형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파피 현준도 명창,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될 수 있다. 명창? 명창 아닌가요? 너는 제자고 난 선생이야. 자 일단은 자 산토끼를 한숨에 불러. What? 산토끼 토끼야. 시작. 산토끼 토끼야. 아, 스톱. 다시. 네. 하나 둘 셋 넷. 산. 오케이. 하나 둘 시작. 산. 오케이. 가슴이 올라오고 있어. 네. 그죠. 숨을 들이마시니까 형. 그렇지. 네. 근데 이거는 뭐냐? 흉식이란 말이야. 아, 예, 그쵸. 예. 넌 지금 가슴으로 노래하는 거야. 가요는 복식을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배가 나와야 되겠지? 자, 네, 제가 볼게요. 원, 투, 아, 야, 이건 너무 비계가 너무 많이 나잖아. 자, 조금만 땡겨봐. 조금만, 조금만 땡길게요. 하나, 둘, 셋. 한, 우와! 나, 이런 사람이야. 어, 형, 장난 아닌데, 진짜로? 뭐 확 나오는데 지금 여기? 따봉! 자 이래서 복식호흡을 지금 배워보겠는데 네. 가슴이 나오면 안 되고 배로 나와. 뭔가 배로 들어가야 되는 생각 아니야? 네, 아닙니다. 호흡은 어디로 들어가냐? 폐로 들어갑니다. 네. 폐로 들어가는데 이 폐가 여기 달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가 머리를 생각해서 아, 내 호흡은 폐가 나가는 생각 아니야? 이따가 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난 가슴이 안 움직이잖아. 난 이미 흉식호흡을 몰라. 꽃향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는 거야. 자 숨을 다 빼고 형 배를 만져봐. 형 배를. 오. 배가 불러요. 이거 언제 나와요 이제? 만삭이. 오. 안돼. 영원한 친구. 시작. 참고 일정하게 일정하게 이빨과 이빨 사이로. 길게, 최대한 길게, 최대한 길게, 최대한 길게. 적은 양을 최대한 오랫동안 길게 내뱉는 연습을 해야 돼. 자, 지금 한 대로 한숨에 산토끼를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토끼, 떡. 흉식, 복식이 섞여 있어서 네가 길게 나온 거야. 너 몸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What? 자, 떳떳떳다 비행기 떳떳떳다 비행기 날아라. 어, 형 힘들어요. 자 이제 산토끼 네.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가격 뛰면서 자 오케이. 자 현준아 어때? 형 힘이 안 들어가. 배에 힘이 안 들어가. 배에 힘도 안 들어가고 네. 자 그리고 어때? 네가 노래를 할 때 네. 음이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요. 네. 산 네, 네, 떨어지잖아. 네. 산 토끼 토끼야.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네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자세에서도 네 발성이 고르게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트레이닝 방법을 뭐라 하냐면 특수 발성이다. 형이 맞는 거야. 아. 형도 이거 있어요? 형이 만들었으니까 형이 했겠지. 아 그러네요. 네가 노래할 때 동요 느낌의 맞아요, 동요 발성을 느낌. 네.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순수해서. 순수해서? 야 우리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나 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래. 그래 나 그만큼 순수해. 저는 형 와이프 자꾸 기저귀 채우려고 그래. 혀 짧은 소리는 네가 혀가 짧아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네 말투에서 나오는 거거든. Don't stop the beat. 춤을 춰. 이대로 날 지켜봐.
난 절대로 포기 안 해. Please don't stop the music. 어우. 내가 보여줄게. 야,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다. 갈 게 없어. 그 끝까지 간다. 현준아, 오늘 너 뭐 만들어 줄 거야? 그래픽티 자켓. 아니 형, 이거 선물 받자마자 이렇게 만들면 괜찮아요? 근데 자켓이 이거밖에 없어. 어? 어, 이거 무슨 냄새지? 익숙한 냄새가요? Don't stop the beat.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